자, 파일에 오픈하겠습니다. 3-5번, 6번, 7번 세 개를 합성하는 건데 천천히 해봅시다. 3-5번, 6번, 7번.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 바닥가로 두 개를 다 불러와야 돼요. 바닥가로. 먼저 손 쉬운 게요 갈매기인 것 같아서요. 갈매기를 선택하는데 색깔이 단색이 아니고 얼룩덜룩하잖아요. 배경이든 이 배경이든 대상이든. 자, 그렇게 되면은요, 문질러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요. 새로 생긴 툴인데 퀵 셀렉션이거든요. 커서의 크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문질러서 선택을 할게요. 뭐 우리가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아주 정교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도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선택하여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복사하여 이동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은요, 컨트롤 누르고 T라고 아까 프리 트랜스폼 얘기한 적 있어요. 컨트롤 T로요, 컨트롤 T로 얘를요, 컨트롤 T 누르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거든요. 자, 시프트 눌러서 배율 유지한 채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살짝 돌려서 멋스럽게 날라오는 이런 뽀대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멀리서 이제 새가 날라옵니다. 아스라이, 멀리서 새가 날라옵니다. 엔터 딱 쳐야 돼요.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도록 딱 엔터 키를 눌러줘야만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작이 안 돼요. 삑삑삑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이 야자수가 참 이게 골칫덩어리인데요. 야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야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이 방법이 제일 낫더라고요. 우리 사용하는 거 자주, 일단은요. 사각형 선택 툴이 있어요. 렉탱글러 막기 툴. 렉탱글러 막기 툴로요. 아래쪽을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해주면 하얗게 들어가려나? 이렇게? 아이고, 뭐, 블러 썼네, 아까? 이런. 블러 없애야 되겠다. 아, 페더를 0해야 되겠다. 페더 0 해주고요. 선택하여 딜리트 해줘요. 그럼 하얗게 될 거야. 하얗게 되든 검정색으로 되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매직 이레이저라고 있죠? 매직 이레이저로 방금 하얗게 한데 클릭해서 지워주고, 매직 이레이저니까 금방 지워지잖아요. 무슨 색이든 간에. 그리고요. 또그 렉탱글러 막기 툴로요.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딜리트해서 해주고, 딜리트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요, 셀렉트를 꺼야 돼요. 컨트롤 D 해서 셀렉트를 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직 지우개, 매직 이레이저로요, 이렇게 하얀 데를 클릭을 해요. 아, 이제 하늘색을 클릭을 해요. 근데 클릭할 때요, 이번에는 컨티기어스 풀게요. 그러면 모든 하늘색이 다 지워질 거예요. 컨티기어스를 풀고 하면요, 클릭을 했을 때 여러 군데에 있는 하늘색이 다 지워지니까 훨씬 빠르겠죠? 자, 컨티기어스를 풀고 나서 클릭 했습니다. 자, 선택하여 복사하여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붙였어요. 자, 이렇게 잘 갖다 놓고요. 잘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하는 방법은 또 여기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여기가 그림이 여기서 잘려 있는 표시가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요 완전히 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요 뾰족뾰족한 가상의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폴리그널 라소 툴 요거로요 이렇게 퉁퉁퉁퉁 선택을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하면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폴리그널 라소 툴로요 폴리그널 라소 툴로 모양을 우리가 만드세요. 우리가 상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언뜻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뭐죠? 이렇게 체킹하는 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죠? W자 모양처럼 W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줘가지고요. 이렇게 해줘서 바깥으로 둘러싸서 바깥에 있는 거를 딜리트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둘러싸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서 딜리트.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폴리그널 라쏘 툴이 어떤 건지 아시죠? 폴리그널 라쏘 툴.
위에서 세 번째 있어요. 폴리그널 라소툴이에요. 네. 자, 밑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밑에 한 군데도 마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죠? 이쪽 보시면은 감쪽같이 폴리거널 라소툴 이렇게 해서 딜리트 이렇게 한 거예요. 딜리트, 딜리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